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타블렛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센스랩사의 미디엄 번들 펜타블렛입니다. 완전히 새 제품을 협찬을 받았고 박스 디자인이 참 예뻐요. 근데 아래 비닐은 왜 뜯겨 있을까요? 뜯겨 있는 김에 완전히 뜯어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본체 겉박스를 제거하면 속박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한글로 고맙다는 메시지가 딱 보여서 좋았어요. 뒷면에는 간단한 연결 방식과 드라이버 다운로드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본체를 보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다부지게 생겼어요. 상단에 USB-C 포트와 무선 사용을 위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면부 상단에 물리 단축키 버튼 3개가 있고요. 후면부에는 미끄럼 방지 패킹이 6개가 위치를 해서 작업을 할 때 안정적으로 타블렛을 지지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 전용 파우치를 주는데요. 타블렛 구성품을 딱 맞게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기스 방지를 위해서 안감이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퀵키즈라는 단축키 패드를 주는데요. 한 손에 딱 들어와서 편안했고 중간에 무려 OLED 디스플레이로 해당 단축키의 용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은 흑백이고요. 한글 가시성도 아주 좋습니다. 명확하게 모든 문자가 아주 잘 보이고요. 이전에 한글 상단부 잘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발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한국에 신경 써주는 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휠의 느낌은 적당히 묵직하고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실제 작업할 때 활용도가 좋았어요. 그리고 묵직한 케이스를 열면 얇은 펜과 두꺼운 펜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둘 다 8192레벨에 틸트 60도가 지원되는 펜이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펜은 버튼이 2개, 두꺼운 펜은 버튼이 3개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선 연결을 위한 USB 리시버도 있는데요. 리시버에 C타입 변형 젠더도 함께 제공이 되어서 환경에 따라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분 펜심 10개 중 플라스틱 펜심 6개와 펠트심 4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USB B2C 타입 케이블 2개, 간단한 각국 언어의 설명서, 그리고 센스랩 스티커, 그리고 드로잉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은 처음 받았을 때 배터리가 70% 정도 충전되어서 배송되는데요. 그래도 첫 연결은 안전하게 유선으로 합니다. 케이블 2개를 각각 타블렛 본체 퀵키즈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타블렛 드라이버는 센스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드라이버에서 타블렛 영역, 필압, 단축키 등등 다양한 설정들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USB 리시버를 PC에 연결을 하고 타블렛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무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에도 유선과 속도 차이가 전혀 없을 만큼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 필압 부분입니다. 우선 필압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아주 약하게 그어도 선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약하게 그었을 때 잘 나오는 타블렛을 좋은 타블렛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어진 곳을 확대해서 보아도 흐린 선이 잘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합격이에요.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 그었을 때 필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긋는 방향으로 선 긋기 필압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선을 긋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들어갔습니다. 선 긋기를 할 때에는 평소에 작업하던 스타일과 다름없이 똑같이 선 긋기를 진행을 했고요. 사용하는 브러쉬는 필압에 따른 날카로운 선을 모두 표현해낼 수 있을 만큼 민감도가 높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필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 긋는 방향을 바꿔서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센스랩 미디엄 타블렛으로 선을 그었을 때 끝나는 선의 필압은 정말 잘 표현했지만 빠르게 그으면 그을수록 시작하는 선의 필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님께 문의를 드려보니까 초기 활성화 힘을 3g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 이하의 필압은 감지가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곧바로 개발팀한테 전달해서 소프트웨어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주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피라백 이상 인식 현상이 컬러링을 위한 그라데이션 표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색을 섞거나 컬러링을 할 때 미세한 중간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텍스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도 0에서 100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농도를 표현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 0에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나는 능력도 좋고 그리고 농도 10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능력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죠? 어차피 저는 피랍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리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시작 피랍 외에는 모든 게 만족스러워서 그대로 일러스트 작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현재 센스랩 제품 중에서 가장 고가인 미디엄 번들 제품으로 홈페이지 기준에 정가 45만 3,900원인 제품입니다. 퀵키즈하고 타블렛이 포함된 세트 메뉴 같은 제품이에요. 퀵키즈 없이 타블렛만 구매를 하면 35만 3,900원인 그냥 미디엄 타블렛 제품도 있습니다. 절대로 저렴한 제품은 아니지만 펜을 두 개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퀵키즈를 제공을 해주고 무선 기능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피랍에서 다소 말썽이 있었지만 곧 해결될 거라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시작 피랍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작업 영역의 정확도가 높아서 판형 타블렛이지만 펜포인트 위치를 헤매는 일이 없이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거나 뭐 똑같은 8192레벨이라고 해도 확실히 피랍을 구분하는 감도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개의 펜 스타일 중에서 익숙한 일반형 펜을 사용을 했지만 손이 작은 사람들은 슬림 펜을 더 선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슬림 펜의 그 그립 부분은 일반형 펜보다 잘 미끄러져요. 그리고 제 예상보다 퀵키즈 패드 활용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손에 딱 잡히는 크기라서 그런지 부담 없이 손에 들고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같이 피랍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입하셔서 사용을 해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만약 피랍이 걱정이 되신다면 넉넉하게 한 달 정도 후에 드라이브가 업데이트가 되고 해당 피랍 문제가 개선이 된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펜의 뒷부분을 지우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거는 와콤이랑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와콤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스랩이라는 회사는 북미에 본사를 두고 프로급 고급형 타블렛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타블렛을 구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직구의 방식으로 구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S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AS는 무조건 맞교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하자품이나 불량품이 나더라도 한국으로 반품할 수 있는 곳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맞교환으로 배송을 해준다니까 그렇게 AS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맞교환 방식은 한국에 총판을 두고 있는 다른 타블렛 회사들이랑 그냥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작업 영역의 정확도나 전체적인 피랍의 민감도, 퀵키즈의 높은 활용성, 펠트심의 기본 제공, 유선과 완전히 동일한 속도의 무선 기능 지원, 그리고 두 가지 스타일의 펜을 지원해줘서 편의성까지 높은 다만 시작 피랍만 해결이 되면 와콤의 진정한 대항마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